아이 스튜디오가 자동 방송국이다. 이제 스튜디오가 아니고 방송국이다. 차이는 이제 스튜디오는 가상 스튜디오 이렇게 하는 과거에 얘기하는 건 스튜디오를 만드는 거죠. 촬영을 거기서 다른 장비로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스튜디오에 가서 방송실에 있는 PD, TD가 같이 해서 이 그 방송국 전체에 하는 기능을 넣었다. 그래서 아이스는 방송국이다 이렇게 차별화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이제 선생님에게 쓰게 되면 이런 방송을 그 이제 트랜스미션하는 IPTV로 가든 케이블로 가든 방송국과 또 이 송출이 있는 거죠. 이게 함께 지금 우리가 줌이나 유튜브에 되는 거니까 이거 하나가 있으면은 모든 방송국이 된다. 그런데 이 방송국에 가서 이것을 do it yourself로 하려고 하니까 PD가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TD가 어떻게 장비를 눌러서 또 거기에 보여준 MD, PPT나 파일을 어떻게 작성해서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보통 와콘 같은 거를 스튜디오 안에 넣어서 선생님 PPT를 움직이지 않습니까?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PD 역할, 제가 여기서 방송국입니다. 이렇게 커지잖아요. 이렇게 커지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방송실이나 노트북이나 교실에서 쓰면 방송국이 된다. 그럼 방송국이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? 스튜디오로 가잖아요.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만들어야 된다. 두 번째는 거기 TD, PD가 있는 그 컨트롤룸에서 장비를 작동해야 되잖아요. 이런 거를 이렇게 저절로 천천히 움직여서 편안하게 듣기도 하고 내용 뭐 매일 똑같은 거 보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. 이렇게 하다가 다음 장 하면 그 다음 장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 선생님이 하시는 거죠. PPT 하듯이. 그래서 여기 조금 복잡한 그림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아이스튜디오는 그 퍼스널 컴퓨터로 되어 있는 여러분 노트북이나 그 PC에서 방송국 스테이션, 브로드캐스트 스테이션이 된다. 뭐 감히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PC에서 PS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는 먼저 스튜디오 가야 되잖아요. 그 촬영 스튜디오 가잖아요. 지금 뭐 케이블 같은 거 하려고 스튜디오 촬영한다고 가시는 분이 있던데 이제 그런 거 하듯이 스튜디오로 가면 여기에 이런 장비, 컨트롤룸이라고 그러죠. 이 안에 이 PD가 있고 TD가 있고 MD가 있어서 보면서 찍지 않습니까? 이거를 셀프로 스튜디오에서든 여기에 이제 조금 복잡하다면 이거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. 여기에 스튜디오에서 하는 역할 또 멋진 스튜디오를 만들잖아요. 세트를 막 놓잖아요. 여기다가 뭐 배경도 놓고 카메라 좋지 않습니까? 똑같은 개념이 아이스튜디오에서 이 무한하게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런 거를 많이 템플릿도 주고 툴도 줘서 책상도 주고 벽도 주고 또 뭐 멋진 그 자연 환경도 주고 해서 다 넣을 수 있게끔 한 특허 스튜디오를 어떤 방식으로 초보자들도 3D Max 없이 하느냐 또 이 가상 카메라가 지금 이렇게 이게 하나의 카메라입니다. 이런 카메라 상태에서 또 다른 카메라로 지미집이라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지미집이잖아요. 쓱 움직여서 카메라만한테 PD가 얘기하죠. 액션 들어가고 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다 하는 거죠. 그 작동을 여기서 하는 이 두 가지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듯이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여기 있는 모니터, 장비 뭐 이런 것들을 카메라들을 잘 배치하려니까 저희가 이런 디바이스 소위 콘솔 데스크 대신에 콘솔 데스크를 저 밖에 두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져오는 거죠. 물론 기존에 콘솔 데스크가 있는 데는 거기다가 두 가지가 됩니다. 밖에서도 할 수 있고 안에서도 하지만 강사에게 이 툴을 제공해야 그것이 되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녹화한 겁니다. 만약 이걸 교실로 가져가면 교실에서 이제 이렇게 큰 데서 하면 되는 거죠. 또 회의실, 방송실도 이걸 넣으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다림에서 이 콘솔 데스크들을 방송국에서 셀프가 되게 개발을 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.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의 가상 스튜디오 선생님과 또 가상과 거기다 이런 칠판을 둔 거죠. 제가 여기 칠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? 칠판을 이렇게 칠판하면 크게도 되는 거죠. 이렇게 가상의 공간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이 VR 클래스죠. 거기에 칠판들을 우리 모델에 따라서 하나냐 두 개냐 뭐 MIT 가면 칠판 많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해서 가상 카메라 쭉 들어가잖아요. 집중하게 어디를 봐야 되나 되고 그걸 자동으로 되는 스마트 PDA에서 이 선생님의 공간이 이쪽으로 넣어서 이게 다양한 장면을 나가게 한다. 저희는 이거를 이 여러 가지 이제 특허들을 내 가지고 셀프 방송국
컴퓨터를 방송국으로 만드는 기술 이렇게 해온 겁니다. 정리하면 아이스튜디오는 다른 데와 달리 이 스튜디오를 3D 공간에 만드는 것을 3D Max 없이도 전문 디자이너 없이도 여러분들이 멋진 스튜디오를 하게 만들어놨습니다. 두 번째는 이 안에서 다양한 액션 아까 같이 커지고 작아지 두 번 나오는 거는 이제 프로 버전 아이스튜디오는 한 개만 해도 충분해요. 한 개라는 게 세 개죠.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. 뉴스에서 이렇게 나가잖아요. 저 큰 액션이 나가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이 있고 또 액터만 크게 나오는 게 있죠.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겁니다. 그냥 제가 이런 데서 이렇게 뭐 그 그림자도 나오고 멋있지 않습니까? 여기서 그 다음 장을 넘기 이렇게 나가는 거죠. 이렇게 될 수 있는 장면 이제 이런 데서 저런 장면이 나가니까 세 장면이 나가는 게 아이스튜디오 방송국보다 더 많이 나가죠.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이 안에서 이 장면들을 지금 이 아까 얘기한 콘솔 데스크를 이제 제공해서 저 방에 밖에서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알아서 줌도 보고 유튜브 그 레스판스도 보고 댓글도 보고 하게 된 거죠. 이거를 여기다가 다 갖다 놓은 겁니다. 이걸 아이 데스크형이냐 또 교탁 전자교탁인데 일반 전자교탁의 기능이 아니라 방송용 교탁이죠. 또 아이스탠드 전자칠판을 바꾸면 아이보드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의 그 방송국을 프리빌트해서 요새도 뭐 아파트 미리 져서 갖다 놓는다 이런 개념이잖아요. 현장에 몇 시간이면 딱 되게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의 컨셉을 완전히 다 바꿔주게 했고 이 아이스튜디오 안에는 이 모든 스위처 믹스 아까 복잡한 그 방송룸에서 하는 게 다 들어있다. 다 들어있고 모니터들을 많이 놔야 여러 가지도 보고 또 밖에 사람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걸 추가로 다 할 수 있게 해서 추가 장치나 케이블링이 없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 넣습니다. 그거를 이제 모니터 TV를 거쳐야 되니까 노트북용이나 렉턴용이나 또 데스크형 셀프 스튜디오 할 때는 이렇게 또 큰 방에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놓게 한 것이 아이스튜디오다. 그러니까 이거를 교실에 가져가면 전자교탁이 되는데 카메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앞에다 다 놓지만 벽에다가 살짝 놓게 되면 이 교실이 두 개 스크린 보통 이제 학교 가면은 테레비 하나 있고 프로젝터 하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줌으로 오는 사람은 저 테레비에 나오고 프로젝터 이렇게 나가는 수업을 하는데 이게 라이브로 녹화가 되고 방송이 되니까 다른 데서 다른 교실이 다 이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이브리드 렉처라고 그런다. 또 어떤 선생님은 여기에 이렇게 직접 나가는 게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파워포인트 놓고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화면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장비는 아이스튜디오 안에 있는 거고 이런 걸 거치하는 장치가 콘솔 데스크라고 해서 아이 데스크나 아이스탠드나 아이 렉턴으로 가고 그리고 이것에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옆방이나 이런 데서 보이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아이스튜디오는 이 지금 제가 실시간 하는 겁니다. 편집한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죠. 제 방에서 그렇게 하고 여기에 카메라가 AI 제가 바라보는 것이나 혹은 제스처에서 바뀌게 돼 있고 또 PD가 처음에 장면만 배경만 이렇게 좀 바꾸면 그게 나가는 거죠. 예, 지금 이 구름이 살살 흘러가는 것 같이 이렇게 되고 하는데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크로마키 없는 교실에는 아이스 프로 이상에서는 다 그린이 없어도 됩니다. 교실 안에서 세계 최초로 한 거죠. 물론 이 기술은 뭐 줌이라는 데 있지만 저희 이제 방송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는 영상이 만약에 교실에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보다 더 잘 들어가게 된다. 또 이렇게 프로젝트에 크면 선생님이 커지니까 크게 보다가 작게 보다 하니까 훨씬 더 보기가 아름다워진다. 그렇게 만들어지는 강의를 여러분 지금 보는 스마트폰에서 보게 되는 방식을 저는 스마트 교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스마트 학회에도 여러 번 얘기를 드렸고 전 세계 전시회마다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비디오를 보는 것이 교실에 30명씩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 강의 이해도 측면에서는 더 잘 만들 수 있다. 만약 그렇다면 한번 강의하는 걸 소중하게 이렇게 녹화를 해놓으면 다음에도 볼 수 있으니까 강의는 살아서 숨쉬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 저는 이것을 이제 그 간단한 것부터 좀 복잡한 방송국에 쓰는 것까지를 넣어서 좀 큰 스튜디오에서는 큰 스튜디오 쓰고 또 아닌 데서는 아닌 걸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해놔서
모델들이 지금 이름이 조금 바뀝니다. 아이스튜디오 프로 엔터프라이즈 뭐 이렇게 하는데 뭐 한국에서는 넘버가 이제 같게도 되게 이렇게 돼서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 방송국 스테이션 퍼스널 방송국에 컴퓨터로 다 되는 노트북 PC에 되지만 거기 USB 카메라도 올라가야 되잖아요. 카메라 또 오디오가 참 좋을 때는 마이크도 잡아야 되니까 그런 게 조금 더 돼서 좀 많은 강의 원격지 이제 중계차라고 그러잖아요. 줌이 중계차가 되는 겁니다. 상대방이 보면서 거기 얘기하면 여기에 나오니까 현장 나오세요 하면 거기에 나오는 거죠. 이렇게 그 콘솔 큰형으로 하거나 작게 하거나 노트북을 하나 교타거나 전자지판을 하는 방식을 지금 저희들이 턴키로 방송국을 공급하고 있다. 그런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을 설명드렸습니다. 여러분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회의실도 새로운 회의 문화도 또 방송국도 모든 곳에서 전 세계와 5G로 연결되고 6G까지 가려고 하는 소통 시대에 중요한 방송, 퍼스널 방송국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.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